시청했어. 그 옛날에 저 책을 떠듬떠듬 읽으면은 너 시조냐라고 허도만, 예? 그 시조가 좀 느리고, 그러니까 그랬던가 본데, 그 특히 그 타에서 도로 떨어질 때 이게 상당히, 저도 이거 시조 배운 지 아주 오래돼가지고서 좀 터득을 한 건데, 그게 참 어려워요. 청서, 어때? 느해서, 도로, 파에서 도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소리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사, 여기까지 파죠? 느, 느 파에서 도로 떨어지면, 느, 으, 느, 으, 느, 으, 느, 으. 그러니까, 턱을, 말하자면, 파에서 도로 떨어뜨린다 생각하시고, 의식적으로. 청소, 고개를, 고개와 동시에 턱을 아래로, 이렇게 해야 떨어져. 어찌하여, 만고, 말하자면은, 파하고 도하고 구분이 안 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거든요. 그 차이가 없이. 근데 시조는 파와 도, 두와 파를 분명히 고저, 저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 정가의 가장 기본이에요.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네. 청소, 말하자면 느 하면서 비틀어올 때이 여린 히읗이 있어요. 여린 히읗이. 예? 이것은 말하자면 목을 이 목젖을 딱그저 목구멍을 막으라는 소리거든요. 느느느 청사 느 이제 여린 히읗이 있죠. 꼭지가 없는 히읗, 여린 히읗. 이 히읗이 여린 히읗이 말하자면 목구멍을 막는 소리예요. 우리가 특히 된소리 할때 우리가 끄할때 목구멍을 막아서 터져서 된소리가 나죠. 끄뜨으찌 그렇죠. 으으으으으으 청사 느으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청사 하여튼 그이 머리하고 이 턱하고 동시에 파에서 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요. 청사 그다음에 만고에도 오세요. 만고, 만고에. 자, 만고. 위에 히디죠. 파와 저를 동시에 두번저 목공을 막는 소리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따라서 해. 청산 청사 마 만고 이런 식으로 푸르르도 푸르르 하면 되겠어요. 시작. 시작. 그 다음에 주야에
주야의 내 주야의 그다음에 그치지 말아라. 마고생 그치지 마라. 그치지 이지 마아아아아아라 그런 그치지 식으로 이렇게 아아 마아 마아 으으 따라서 해보세요. 으으 정산할 때 뉘에서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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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고에서 만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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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르르르르르 떨어뜨린가 주야 주야 에에에에에에 아니니 자, 그것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말하자면은 혀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혀가 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로 떨쳐야 되니까 파에서 도로 똑같이 혀의 위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청사 그걸 의식하면서 청사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청소 어찌 망고 그 시조를 오래 하신 분도요, 5년 10년 하신 분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조 부르면 청소는
그렇게 불러요, 보통. 똑같아요. 저기 우리 저 비호 선생님, 순 선생님 그 부르듯이 시조 5년, 10년 하면 또 그냥 그 파와 토를 확실히 구분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살짝 넓혀버려요. 청소는 이런 식으로 청소는 이게 분명하니 이제 파와 도를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시조가 딱딱하고 부드럽게 안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것이 잘 됐을 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와 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평시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사를 어찌하여 이 초장, 중장, 종장만 완벽하게 소리를 낼수 있으면 사설 지름, 뭐 엿창 지름, 난창 지름, 뭐 그 우시조, 각시조, 먼시조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법이 이 평시조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부르는 기법이. 그러니까 청사는만 제대로 부르면 나머지 뒤에 배우는 시조들은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평시조 청사를 제대로 확실하게 익혀둬야지 대충 하고 다음에 뭐 오하청춘 넘어가고 그다음에 푸른산 좀 가고 뭐 어쩌고 월정명 가고 이게 막 가봐야 맨날 그것이 똑같이 그냥 재미로 뭐 시조 예, 그 한배나 높낮이나 상관없이 그냥 멋대로 그냥 막 부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이제 부르려면은 이 평시조를 탄탄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저는 이 청산을 어찌하면 가지고 10년 불렀어요. 난 다른 거안 배웠어요. 청산만 가지고 10년 했어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선생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평시조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저는 한이 없어. 다른 거안 배웁니다. 배울 필요도 없고. 난 평시조만 배우랍니다.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평시조만 배웠어요. 그 뒤에 이제 강반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어화청춘 배우고 푸른산중 배우고 그것까지 배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조방 가서 다른 사람들 부르는 거 따라서 부르면서 이제 배웠죠. 다른 사람 따라서 같이 이제 부를 수 있는 것도 뭐냐? 평시조를 제대로 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따라서 할수 있었던 거예요. 소리 내는 기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파하고 도하고 내리치는 거. 에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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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높낮이에서 혀의 파에 위치해서 아래쪽으로 올라오면 낮춰야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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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구조로 파에서 도를 오오 에에 이렇게 낮춘다 의식을 하시면 돼요. 자, 청산 어쩌지 다시 한번 생각부터. 자, 시작. 청소 어찌 하여 만고 오오오 에에에에에에
그치 야 처음에 이제 시조 배우러 왔다가 한 10명 배우러 왔다 하면은 한 달 지나면 9명 도망가 버려요. 10명 배우라서 자리에 한 명 남아요. 상당히 말하자면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죠. 저도 그 파에서 도로 떨어뜨려가지고 소리 내는 것도 아마 상당히 오랜 후에 그걸 익혔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파에서 돌을 떨어질 때, 자 절벽에서 다이빙한다, 다이빙한다 식으로 내가 했죠. 다이빙을 할 때도 떨어뜨려라. 의식적으로 하면서 해야 이게 되지. 그러려면 시조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까 얘기 전에 그냥 구렁이 담나무하는 식으로 도파 파도로 올라댕겨요. 듣기는 부드럽죠. 듣기는 부드러운데 시조가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되지. 그냥 청소 어찌 이렇게 되면은 부르기 쉽고 듣기는 좋죠.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막 가니까 그렇게 해서 초장만 가면 다 이제 코골 쭉 코골아 부드럽게 그러니까 파와 도와 도와 파를 정확하니 부르고 길게 빼고 떨고 떠는 것을 정확히 해야 떨어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 떨어 떨고 파에도 도로 정확히 음을 낮춰야 되고 도에서 파 올라가는 건 상관없죠. 으르 우스 그것도 내가 그랬잖아요. 손짓이라든가 머리로 으르 해야지 부르 음은 안 올라가요. 낮춰서 부으르 유우수 우수 안고 이렇게 해야 도에서 파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그러면 그냥 별로 변화가 없다고 말이죠. 자, 오늘은 상당히 말하자면 고급반 쪽집게 과외를 한 겁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